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오늘 3시간 반 되게 좋은 시간 될 거라고 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랑 이제 큰틀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료를 두 가지 받으셨죠? 수업에 필요한 거는 이두 가지예요. 수업에 필요한 거는 먼저 이제 기출 완성 실강 안내라고 제목이 되어 있긴 한데 요거는 꼭 실강 안내라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3시간 반 동안 할 이야기는 11, 12월에 기출문제 푸는 방법이랄까 뭐 이런 거지만 왜 11, 12월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 이 얘기를 이제 먼저 드리고 또왜 11, 12월에 기출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지 그 얘기를 드리려는 자료가 이거예요. 네 페이지를 먼저 이걸 먼저 하려고 그러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 자료집에 따라 갈 겁니다. 그래서 자료집의 앞부분을 열어보시면 맨 앞에 1교시 기출의 진과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새로 나온 기출의 진이라는 책에서는 이제 1권에 국가직하고 지방직, 또 교행, 사회복지직, 기상청 이렇게 해서 총 20개 문제가 들어 있는데 그중에 제일 큰 시험인 국가직하고 지방직의 진 부분을 옮겨놨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어휘, 생활영어, 문법, 독해 각각의 이제 하나씩 문제가 국가직에 4개, 지방직에 4개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 문제들을 가지고 각 문제마다 유형별로 어떻게 풀어야 될지를 설명을 잘 드릴게요. 문제를 이렇게 PPT를 보면서. 거기까지가 1교시예요. 그러니까 1교시에서는 11, 12월에 왜 어떻게 이제 기출 문제를 공부를 해야겠는가 얘기를 좀 들어주시고 그다음에 국가직과 지방직의 주인과 8개의 문제로 문제 유형별 풀이 방법을 좀 정리하겠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0분이 지나서 10분 쉬고 나면 다시 모여서 8, 8, 15, 16 방법이라고 시험 문제를 3등분해서 푸는 방법. 그렇게 하면 25분 안에 20문제를 풀게 되고, 그 다음에 각자의 방어 점수를 지키는 뭐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래전부터 써왔던 방법이고, 이제 이것을 여러분이랑 같이 연습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책에서 페이지로 보시면, 14페이지. 이제 2교시가 시간 절약 3구간 풀이법에서 8, 8, 15, 16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 시험을 3구간으로 나눠서 푸는 방법에 따라 2015년 국가직 9급 문제를 풀려 그래요. 근데 똑같은 문제를 풀면 아무래도 기억이 나실 것 같아서 같은 문제를 조금씩 바꿨어요. 그래서 조금씩 바꾸었으니까 이제 전에 기억대로 이렇게 푸시는 게 아니라 새로 푼다는 생각으로 하셔야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맨 위에 1번 위에 이제 8분 동안 7문제를 풉니다. 이렇게 써 있죠, 여러분? 그러면 8분 동안 7문제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로 넘기다 보면 8번 위에 17페이지. 두 번째 구간도 8분 동안 7문제를 풉니다. 이렇게 써 있죠? 그럼 이제 세 번째 구간은 15번 위에다가 남은 구간은 9분 동안 6문제만 풀면 됩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요 멘트들은 기출의 진이라는 책 안에 책에 20회의 문제가 들어있는데 그중에 10회까지는 그대로 써 있어요. 10회까지는 저희가 써놨고 그걸 해보고 여러분이 좋다 싶으면 스스로 해서 하게끔 나머지 10회는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요 방법에 따라 25분 안에 이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그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럼 두 번째 시간은 한 30분에 끝낼 것 같고요. 그걸 끝내고 나면 해설을 할 건데 그 해설은 이제 또 자료집에 24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여기 강의실에 벽에다가 저 포스터를 두 종류의 포스터를 붙여놨는데 하나는 집 모양의 저게 이제 2580이라고 저희 5개 단계를 거쳐서 맨 위에 진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출 문제를 풀려면 먼저 기본 공부가 많이 좀 되어 있어야지 보통은 풀수 있잖아요. 정상적인 일반적인 방법은 이제 문법, 어휘, 독해 이런 이제 기본을 쌓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푸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맨 밑단계 하는 차곡차곡이 찬찬히 바닥부터 튼튼하게 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다. 이런 걸 그림으로 표현한 거고 다른 그림 하나는 이제 동그라미가 세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건 뭐냐면 한쪽은 현재 70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중간은 현재 50점, 그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현재 30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한 3, 40점이 나오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5, 60점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현재 7, 80 이렇게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세 구간의 학생들은 각각 목표가 달라야 되죠? 그쵸, 그쵸. 목표가 달라야 되죠. 그래서 이제 현재 30점이신 분들도 내년 6월 시험을 잘 보려면 지금부터 아직 8개월이나 남았어요. 8개월 빠깹니까? 8개월 이납니까?
예, 보기에 따라 또 다르죠. 그렇죠? 8개월이면 너무 짧은 기간은 아니에요. 8개월 이나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8개월 동안 정말 잘 버티기는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8개월을 잘 버티긴 버텨야 되잖아요. 잘 버텨서 8개월 안에 최선의 성과를 내야 되죠. 그러면 이제 현재 30점인 분들은 이 기출문제 과정을, 저는 현재 30점인 분들도 기출문제 과정을 듣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게 최선인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제 50점 구간으로 올릴지, 현재 50점인 분들은 어떻게 하면 70점 구간으로 올릴지, 현재 70점인 분들은 어떻게 하면 8, 90으로 올릴지,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때 이제 중요한 게 기출문제는 한번 보고 마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여러분? 예, 이제 요새 한동안 유형별 기출문제집이 한몇년 동안 많이 퍼졌는데, 그러니까 유형별 기출문제집과 이제 이렇게 지금 회차별 기출문제집은 성격이 굉장히 다른데, 심플하게 말해서 어느 쪽이 더 힘듭니까? 여러분, 유형별이 힘듭니까? 회차별이 힘듭니까? 예, 여러분, 어느 쪽이에요? 회차별이 힘들죠. 예, 회차별이 힘들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회차별 풀기가 무섭기 때문에 자꾸 유형별로 빠졌던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시험장에서 더 시험 잘 보겠어요, 여러분? 평소에 어떻게 연습한 사람이 시험장에서 그걸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평상시에 어렵게 연습을 해놔야지 시험장에서 그때 했던 것처럼 할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방법들을 쓰면 제가 이제 아까 요 그림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2580 과정이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써놨어요. 혁신 더하기 신뢰가 이제 영어 신세계가 만들어진다라고 써있는데 아시겠지만 이제 강수정 영어는 다른 선생님들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다. 그렇게들 좀 들으셨을 거예요. 예, 그걸 저는 좋게 말해서 혁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험을 세 구간으로 나눠서 풀자 하는 것도 저는 그것만 해도 굉장한 혁신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이쪽에 보면은 어떻게 해서 30점대가 50점대로 50점대 치고 올라갈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제 11, 12월 기출 완성의 목표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30점인 사람도 나는 11, 12월 공부해가지고 7, 80이 되겠어. 그거는 현실이 아니죠. 현실이 아니죠. 그냥 그 착각일 뿐이잖아요. 예. 그럼 이제 각자에 맞는 목표로 이걸 올려간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방법이요. 여기도 혁신이 뭐냐면 1 곱하기 3과 3 곱하기 1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똑같아요. 1 곱하기 3도 3이고 3 곱하기 3도 3 곱하기 1도 3 곱하기 1도 3이에요. 그러나 효과 면에서 엄청나게 다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권을 세번푼 사람과 세 권을 한 번씩 푼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시험을 잘 볼까요? 한 권을 세번본 사람이 비교할 수 없이 잘 봅니다. 근데 그때 그한 권이 진짜 중요하죠. 그한 권이 무엇인지가. 그렇죠? 그래서 그한권 중에 제일 좋은 책이 뭔가요? 기출문제. 저는 기출문제집이라고 생각해요. 시험을 보려면 기출문제집은 반드시 세 번은 봐야지 돼요. 근데 기출문제집을 세 번을 볼 때, 이 밑단계가 없으면, 지금 제가 그한권세번 보기에 제일 좋은 책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학생이 파워워드라 그러는데. 근데 기출문제집을 잘 풀려면 이제 파워워드를 세번 보게 되죠. 예, 그래서 이걸 해가면서 오히려 이제 밑에 것들을 보충하는 것을 권하고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갈 거예요. 제가 지금 잠깐 얘기가 빠져나간 이유는 이따 해설 강의를 할때 해설을 1번부터 20번까지 쭉 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이것도 굉장한 혁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1회독, 2회독, 3회독 방법을 책에 자세히 적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볼때뭘 보고, 두번볼때뭘 보고, 이렇게 적어 놨는데, 한번볼때뭘 해야 되냐면, 일단 문제를 풀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를 좀 과감하게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거기 지방지 그쥔 한번 열어보십시오. 문제를 소심하게 풀어봤자 점수가 잘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여러분, 문제를 소심하게 푼다는 건 뭐냐면 막 계속 붙잡고 있어, 계속 고민해. 그러다가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찍어요. 시간이 없어요, 찍어요. 예.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면 답이 안 나와요. 공부한 걸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직 쥔 앞부분에 8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사실 오늘 여러분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 중에 저희 그 영어 선생님들이 여러 분 계시죠? 근데 그 중에서 합격 수기가 제일 많이 올라오는 선생님이 혹시 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얘기를 하려고. 예. 합격 수기가 그 일단 공단계 안에서 보면은 가장 많은 거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기는 해요. 합격 수기가 많이 올라오는 굉장히 막 굉장히 기뻐서 그 얘기를 전하는 제가 아는 합격생들 중에 합격 수기를 저런 친한 애들도 안 쓰는 애들이 꽤 많아서 합격 수기를 제가 아는 합격생 중에 한 반이나 쓰나 싶은데도 참 많은 합격 수기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오늘도 그 친구들의 성적표도 보여드리고 또 그 친구들이 한 얘기 경험한 얘기들도 여러분 전달해 드릴 텐데 거기 이제 이 김띠영이라는 이 학생이 이제 한 얘기를 보면 독해와 문제풀이는 기출문제집을 풀기 시작한 11월부터 본격 시작했다. 그러니까 대부분 11월에 기출문제를 풉니다. 여태까지 계속 그래왔어요. 지금 이때가 기출문제 풀기가 적기고요. 88, 15, 16 전략, 즉 25분 안에 20문제를 푸는 전략은 처음엔 어려웠어요. 조금 더 잡고 있으면 풀릴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즉 이 소심한 마음 때문에 처음에는 30에서 33분 정도 문제를 풀다가 그래도 이제 점수가 시원치 않고 33분 문제를 푼다면 나머지 과목에 부담이 가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바꿨겠죠. 진짜 25분 잡고 문제를 풀었는데 채점을 해보니 점수가 거의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8분을 더 쓰나 적게 쓰나 영어에서 별 차이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수정샘 믿고 똑똑하게 문제 푸는 법을 익혔습니다. 공무원 시험에서 기출은 정말 중요한 바이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문제를 여러 번 보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저는 총 5회독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저 이런 말이 참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뭐 5회독 했다 그러는데 작년까지는 제가 1회독 어떻게 해라 2회독 어떻게 해라 하는 걸 책에다 적고 그러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적으면서 분명히 작년에 제가 얘기를 해보고 알게 돼서 이제 여러분 책에도 적고 말씀드리는 게 1회독 때는요 틀린 거는 안 볼 거예요. 열심히 보는 거는 틀린 걸 열심히 보는 게 아니라 맞힌 걸 열심히 볼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보통 문제 풀고 나면 채점하고 맞힌 거는 이제 맞췄고 틀린 거를 열심히 봐야지 그렇게 했잖아요. 그쵸 여러분? 맞힌 거는 별로 다시 안 보고 틀린 걸 봤잖아요. 그쵸? 그런데 맞힌 거, 맞힌 문제 모두에 확신이 있으세요? 예. 여러분이 지금 맞힌 문제를 다음에 나온다면 또 맞힐 거라는 확신이 모든 문제에 대해 있냐고요. 그렇지 않을 때도 많죠. 예. 왜 맞췄는지 잘 모르겠는데 맞췄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리고 맞히긴 맞췄는데 아직 모르는 부분이 많은 것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심지어 맞힌 문제도 아직 모르는 게 많은데 틀린 문제에는 모르는 게 훨씬 더 많겠죠. 그렇죠, 여러분? 예. 틀린 문제는 그만큼 더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노력을 어디에 쏟아야지 다음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맞힌 문제를 더 정확하고 더 잘 풀 수 있도록 만들어야 더 정확하고 더 빠르게 풀 수 있도록 만들어야 다음에 지금은 틀렸던 문제를 사실 내용을 몰라서 틀린 건 아니거든요. 틀린 문제를 보면 급해서 틀렸고 불안해서 틀렸고 살짝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아니면 너무 어려워서 틀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서 틀렸다면 그걸 지금 공부한다고 해서 다음에 또 맞힐까요? 다음에도 또 틀릴까요? 여러분 지금 수준에서 되게 어려웠어 문제가. 지금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 그러면 다음에는 또 맞히나요? 다음에 또 틀리나요? 또 틀려요. 소용이 없습니다. 아. 그럼 자꾸 기운만 빠져요. 자신감이 없어지고. 그래서 어차피 책을 한 번 보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볼 때는 지금 맞힌 거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잖아요. 맞힌 문제를 볼 땐. 이번에 맞혔는데 다음에도 분명히 맞히고 다음에는 좀 더 스마트하게 좀 더 빠르게 맞히도록 하자. 이런 기분으로 맞힌 문제를 열심히 본다고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는 안 틀리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틀린 문제 중에서는 내가 10개를 틀렸어. 그러면은 10개를 하나도 안 보는 건 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틀린 문제 중에는 한 개 혹은 두 개만 골라요. 쉬운 걸로 어려운 걸로. 쉬운 걸로. 예. 쉬운 걸로 다음에는 맞힐 수 있을 것 같은 거. 지금 내가 공부해 놓으면 다음에는 분명히 맞힐 수 있을 것 같은 거를 한 개 혹은 두 개만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꾸자꾸 어때지겠어요? 맞췄던 건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맞히고 그다음에 한두 개씩 자꾸자꾸 늘어나면은 그걸 두 달 동안 40회를 하다 보면 그러면 점수가 그렇게 해야 확실히 올라가는 거죠. 그게 1회독, 2회독, 3회독이나 복습 방법의 혁신이라고 이제 여러분한테 오늘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3교시 할 때는 이제 50분짜리 두 번 수업을 할 거고
앞에 번에는 1회독처럼 요번에 나왔던 20문제가 국가직이 워낙 어려웠지만 그중에서 그래도 좀 쉬운 것들을 13개 풀겠고요. 그다음에 정말 머리 아프고 제가 봐도 막 머리 아프고 뭐 이러는 문제들이 있어요. 요번에 국가직 진짜 어려웠어요. 이제 그런 거는 마지막 시간에 7문제만 모아가지고 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번에 20문제를 쭉할때 하고 쉬운 거 먼저 열몇개 해결해 놓고 좀 어려운 게몇개 남겨가지고 할때 하고 기분이 다르잖아요. 다를까요? 그래도 이만큼은 해놨으니까. 하다가 막 머리 아프고, 뭐 했는데도 한것 같지 않고, 막 이러면서 질질 끄는 것보다, 먼저 어떤 건딱 끝내놓고, 그 다음에 좀 남겨서 이거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시간의 구성은 그렇게 될 거예요. 다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시간은 이제 요 자료, 그러니까 11, 12월에 영어 공부 어찌 해야 되겠는지 하는 자료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국가직하고 지방직 쥔하고 8문제 풀면서 유형별 풀이 방법 말씀드리겠고 잠깐 쉬었다가 8, 8, 15, 16에 따라 25분 동안 문제 풀어볼 거고요. 그때는 지금 첫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방법대로 푸십시오. 잘 듣고 표시 잘 해놓은 다음에 그 방법대로 풀어주시고 그 25분 풀 동안 제가 시간을 말씀드릴 거예요. 8분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넘어가세요. 뭐 자세한 설명을 이따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 세 번째는 쉬운 문제 싹 먼저 골라가지고 하겠고요. 마치 1회독처럼. 그다음 네 번째 시간은 좀 어려운 문제를 뒤로 빼가지고 설명하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먼저 요거 보시죠. PPT로 되어 있으니까 뭐 자료를 사실 안 보셔도 될것 같아요. 예. 먼저 이제 기출 완성 강의 2달 동안 하는데 저는 이제 우선 70점 이상인 학생들이 사실은 우선 이제 제가 많이 만나왔던 학생들이고 내년에 합격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학생들인 거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도 굉장히 마음이 많이 쓰이죠, 먼저. 이분들은 이제 목표는 25분 안에 80점 이상을 확보하는 목표를 세우셔야 될 겁니다. 25분 안에 어떤 시험을 봐도 80점 이상이 나온다. 그런 걸 거고요. 그다음 현재 50점대인 분들도 11, 12월에 기출문제 월화수목금 새벽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걸 활용하는 것보다 더 좋은 안은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아침에 이 수업을 들으면서 목표는 25분 안에 70점을 확보하자. 이게 지금 숫자가 여러분 70에서 80 만들기하고 60에서 70 만들기하고 차이 있죠? 예? 80에서 90 만들기하고 똑같은 10점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60에서 70 만들기하고 어느 게 어려워요? 위로 갈수록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예. 밑에서 30에서 60 만들기는 훨씬 쉬워요. 이쪽 10점에 비해서. 30에서 60으로 오르기는 훨씬 쉬운 겁니다. 근데 올라갈수록 여기서 5점, 10점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들은 50에서 70을 이제 구간이 조금씩 여기는 좁았다가 여기는 넓어지는 것은 아래에서 올리기가 쉽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여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30점대다 이러면 30분 안에, 25분이 아마 너무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시간 좀 늘려가지고 30분 안에 60점을 이두달 동안 만들자. 그런다면 그분들이 1월에는 해볼 마음이 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공무원 학생들을 20년 동안, 10년 동안 공무원 학생들을 만나왔는데, 이제 1월이 되면 너무 이렇게 패색이 있는 사람과 그다음에 그 의욕이 있는 사람이 굉장히 갈려요. 그러니까 1월 초에 얼굴에 이제 패색이 딱 보인다고요. 근데 패색이 있는데도 질질 6월까지 끌려가요.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어차피 6월까지 갈 거면, 해야겠다 마음 먹고 되는 거를 해야 될 텐데 그냥 얼굴에는 딱 보면 거의 이제 이번엔 안 되는구나라는 게 보여요. 그런 채로 모의고사 듣고 그다음에 뭐 문제풀이 하고 그러면서 질질 끌려간다고요. 그런 일이 참안 좋은 일이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다 하더라도 11, 12월을 참 전략적으로 잘 사용을 하시면 이게 만들어진다면 그다음 해볼 만한 겁니다. 예, 채용을 많이 하니까요. 여러분 국가직 보통 채용 몇명 정도 하냐면 올해 3,000명 넘게 했습니다. 예, 평균적으로 보면 2,500명을 국가직이 해요. 채용을 해요. 그런데 지방직하고 서울시 6월 시험 몇 명을 하냐면 만 제가 세워왔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4월을 자꾸 생각하시는 건 되게 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4월에 있는 국가직에만 있는 직렬이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분 한 2페이지 보십시오. 자료집 2페이지. 그러니까 프린트물 말고 자료집 2페이지를 보면 국가직 9급 주요 통계에 이제 2011년에 비해서 자꾸자꾸 채용 규모가 좀 들쑥날쑥하긴 합니다만 작년에 3,700명을 뽑았어요. 올해는 아직 발표는 나지 않았죠.
자, 그러면 이제 보통은 한 2,500명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특별한 변수가 있지 않으면은. 그에 반해 지방직은요, 8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경기도가 국가직 수준으로 뽑습니다. 경기도 한 군데만. 지금 2,800명 보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서울시가 또 국가직 뭐한 2,000명 정도는 뽑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작년에, 올해는 지방직도 작년보다 많이 뽑아서 13,000명을 뽑았, 13,341명을 뽑았고, 서울시도 2,000명가량 뽑았기 때문에 6월에는 15,000명을 뽑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4월만 바라본다는 건 이상한 얘기죠? 당연히 이제 6월에 오히려 포커스를 많이 맞추셔야 돼요. 6월에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 그렇죠, 여러분? 예, 그런데 너무 많이 4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국가직하고 지방직이 동시에 합격을 하면 학생들이 어느 쪽을 할까 망설이는데, 특별히 뜻이 있지 않는 한 지방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지방직, 특히 지방에 있는 분들이 더욱 그렇겠고요. 그래서 자기가 꼭이 직렬에서 일하고 싶다 그런 게 아니라면 지방직이 메리트가 많은 직렬이니까 6월까지 쭉 보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30점이라 하더라도 12월 말에 60점이 나온다면은 그러면 이제 6개월을 보고 열심히 달려서 지방직의 어떤 직렬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게 각각의 목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느냐. 70점 이상인 분들은 맞힌 문제를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맞히는 것을 목표로 하루에 4시간 정도는 기출문제를 푸시길 권합니다. 기출문제 한 해를 풀고 수업 듣고 복습하는데 현재 이런 분들한테 그걸 다 합쳐서 4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푸는데 30분, 수업 듣는데 1시간 20분, 그러니까 그게 2시간이죠. 그다음에 복습하는데 2시간은 필요해요. 2시간은 복습을 하셔야지 됩니다. 복습을 제깍제깍 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거는 제가 길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도 아시죠? 복습을 제깍제깍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건 아시죠? 그건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4시간 투자를 해야지 이제 그게 달성이 잘될 거고요. 그 다음에 50점대인 분들은 기본 서학습을 병행해야 돼요. 이분들은 기본이 아직 잡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어휘와 문법이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가 들락날락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문제로 커버를 할 수는 없어요. 아까 제가 말한 이 그림에서 뭐 파워워드니 공통영어니 하는 그 문법과 어휘 단계를 문제로 커버한다는 건 다른 과목에서는 할수 있어요. 영어로는 불가능합니다. 영어에서는. 그래서 이분들은 기본 서학습 병행해야지 돼요. 그래서 현재 이렇다면은 8시간을 영어에 쏟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다면은 10시간. 여러분 보통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하세요? 몇 시간? 10시간, 12시간. 뭐 그렇게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10에서 12시간들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 정도 한다고 들었어요. 13시간, 14시간 그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건 너무 무리스러워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 뚝 가는 사람들은 아주 드뭅니다. 그래서 10에서 12시간 정도가 바람직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시간에서 10시간 정도는 지금 이걸 해주셔야지 30에서 60을 만들 수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으면 학생들이 어우 다른 과목도 공부해야 되는데 맞죠? 예. 모두가 똑같이, 아, 영어만 하라는 얘기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보자는 거예요. 어떤 숫자를 보자는 겁니다.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숫자를 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자료는 여러분 책에 있는데, 지금 그 프린트물에 있어요. 이제 두 학생의, 이제 둘다 합격한 친구들이고, 이제 성적표를 합격한 다음에 캡처해가지고 강성닷컴에 올려놨던 거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친구들이 공통 과목하고 선택 과목하고 그다음에 총점이 어떤지를 제가 봤는데요. 첫 번째 학생은 총점이 393점이 나왔어요. 393점이면 지방직에서 아무데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직 컷 한번 보세요. 8페이지. 굉장히 높은 성적이죠. 390점대를 넘으면은 떨어질 곳은 없어요. 이제 아주 드물게 지금 2015년에 문제가 영어가 좀 쉽게 나오면서요. 2015년 영어가 쉽게 나와서 점수가 훅 올랐을 거예요. 2014년에 비해서 2015년에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이 합격선이 굉장히 높아요. 영어가 쉬웠던 이유일 것 같습니다. 지금 비교해 보시면은 2014년에 합격선 제일 높았던 데가 대전이고 385였거든요. 그런데 2015년의 경우는 380점대 이상이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개나 돼요. 그래서 2015년에는 영어 때문에 점수가 많이 올라간 걸볼 수가 있죠. 2013년에도 제일 높은 데는 385였고, 제일 낮은 데는 359 정도 그렇게 됐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뭐, 요번처럼 이 친구가 시험 봤을 때는 뭐, 이 정도 굉장히 좋은 점수이긴 한데요. 393의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공통 과목 세 과목이 263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행정법하고 그 사회, 즉 선택 과목이 어떻게 나왔냐면 행정법은 91점이 원점수인데 조정 점수를 하자 64점이 됐어요. 거의 30점이 깎인 거죠. 그 다음에 이때 2013년 숫자인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조정 점수가 들어갔는데 사회를 66점을 맞았어요. 66점을 맞았는데 그때 굉장히 사회가 어려웠어요. 조정 점수를 하자 65점이 됐어요. 1점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쪽 점수는 잘해도 못해도 별로 표가 안 난다는 걸 어느 정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91점도 64점. 66점도 65점이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올해 성적이에요. 올해 딴 친구의 성적인데, 이 친구는 점수가 정말 좋아요. 406점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통 과목에서는 공통 과목 전체가 271점, 즉 30점 깎였습니다, 이 친구는. 그리고, 행정법에 90점을 맞았어요. 그랬더니 아까랑 똑같이 65점이 나왔어요. 즉 25점이 떨어진 거죠. 사회가 100점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그런데 70점이 됐어요. 30점이 깎이는 거죠. 그러니까 100점이든 65점을 맞든 거의 큰 차이가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선택 과목에서. 자, 계산이 좀 되십니까? 선택 과목 두 과목을 굉장히 잘 봐도 둘을 합산했을 때 130점 정도? 아주 잘하면 140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아주 잘하는 아주 소수의 경우고, 보통 130을 얘기한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둘다 상당히 점수가 좋은 경우였는데도 여기는 130, 여기는 이제 135 이렇게 나왔네요. 선택 과목 두 과목을 합쳐서. 그러니까 결국은 공통 과목을 굉장히 잘 맞아야지, 공통 과목에서 영어가 막 70이다, 영어가 뭐70 미치다, 이러면서 합격을 하기는 되게 어려운 건 분명하잖아요. 조정 점수라는 게 점수를 그만큼 깎아내리니까요. 그러니까 원 점수에 비해서 보통 한 30점씩 깎아지니까. 그렇죠, 여러분? 예. 선택 과목 원 점수 157점이었는데, 조정하면 130이 나와요. 사회 과목이 거의 그대로 들어갔는데 그렇습니다. 선택 과목 원 점수가 191이었는데 조정하면은 135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이 굉장히 높아도 표도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높았다는 건 그만큼 쉬웠다는 얘기니까 결국 표가 안 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과목을 선택 과목에서 굉장히 잘해도 그래도 그걸 표를 내기가 되게 어렵다고요. 어차피 조정을 하다 보면 출렁거려서 비슷비슷해지니까. 이게 선택 과목의 숫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 조정을 했을 때 실제로 어떻게 숫자가 바뀌는지를 구체적으로 볼 일이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그래서 결국 이 숫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정말로 이 공통 과목에서, 공통 과목 세 과목에서 260 정도는 좀 내줘야 된다. 그럼 260을 내주려면 세 과목에서 깎아먹을 수 있는 점수가 40점이란 얘기다. 그러면 영어는, 그게 영어가 20점을 깎는다면, 그러면은 나머지 과목 굉장히 부담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깎는다는 거는 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서 80점을 만드는 거를 이제 해주셔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영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고, 그럼 영어 공부만 계속 하라는 얘기는 물론 아니죠. 이제 영어는 다 알다시피 점수 올리기가 어려운 과목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그쵸, 그쵸? 예. 그 영어 공부 점수 올리기 어려운 과목이에요. 근데 한번 제대로 올려놓으면 금방 떨어지지도 않아요. 제대로 올려놓으면. 올리기 어려운 만큼 제대로 올려놓으면 조금만 관리해 주시면 돼요. 근데 선택 과목은 올려놓으면은 그냥 놔두면은 조금씩만 관리하면 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자꾸자꾸 꾸준히 외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목의 특성상 순서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사실 합격생들은 누구나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80%뭐 이렇게 해놓은 거는 하나의 안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영어가 꽤 나온다면 요 그림이 조금 올라가긴 하겠죠. 그렇죠? 지금 공부가 영어가 꽤돼 있다. 한 4시간만 해도 된다. 그럼 80%까지 영어를 할 필요는 없죠. 4시간만 해도 되겠다. 그러면은 40% 정도 영어를 하고 더 줄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 합격권이죠. 예.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50점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이제 더 내려야겠죠. 더 내려서 이렇게 올려야 되겠고. 지금 만약 30점이다. 그러면 이 정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좋다고,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만 다 하기가 여러분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하셔야겠지만, 좀 그렇다면 국어하고 한국사를 여기다 넣으셔야지. 여기다 선택과목을 넣는다는 건 그건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론 케이스마다 다르겠지만요.
영어가 많이 부족한 학생이라면 영어를 충분히 해놓고 나머지 시간에 국어하고 한국사를 해주셔야죠. 이것 다음이 어려운 과목이 이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11, 12월에 이쪽을 많이 해놓고 그러면 이제 1, 2월에 좀 많이 줄여놓고 이걸 유지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11, 12월에 기출문제를 풀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버리면 이때 복습을 하는 거는 처음 할 때만큼 힘들지 않잖아요. 그쵸, 그쵸. 처음 문제 풀고, 처음 여러 가지 듣고, 그때가 힘든 거지, 그걸 두번 보고 세번볼 때는 그렇게 힘들지 않다고요. 그래서 어려운 과제를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때는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그러니까 1월부터 복습하면 되는 모드를 11, 12월에 만드시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어하고 한국사를 1, 2월에 열심히 하시고, 선택 과목을 3, 4월에 열심히 하고, 6월까지 시간을 충분히 사용을 하는 계획을, 이런 안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런 안에 대해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12월 말에 각자 점수가 어떨 것이냐를 생각해 보시면, 12월 말에 어떤 사람은 이런 점수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건 뭐냐면, 그러니까 영어는 막 되게 잘 나와요. 예. 그리고 다른 과목이 좀안 나와요. 다른 과목이 좀안 나와요. 그래서 350점이에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성적이라는 건 제대로 공부하면, 여러분, 제대로 공부한다면 성적은 갈수록 올라가나요? 별로 안 바뀌나요? 제대로 공부했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공부했다면 갈수록 성적이 올라가나요? 별로 안 바뀌나요? 갈수록 올라가야 됩니다. 제대로 공부했다면. 공부를 할 때는 공부를 해도 해도 점수로 바짝바짝 오르지를 않잖아요.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기출문제를 풀고 그러다가 올라간다고요. 막판에 올라가는 거예요. 막판에, 선택 과목도 막판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제대로 관리를 해주시면은. 차근차근 바닥을 쌓았으니까요. 공부라는 건 빙산처럼, 성적이라는 건 빙산처럼 바닥을 깔 때는 위에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냥 이제 해봤자 뭐 30에서 50 오른다고 우리가 막 굉장히 기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80점대가 나오는 거는 공부한다고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계속 하다 보면은, 그래서 문제도 막 풀고 보다 보면 점수가 뒤쪽 가가지고 올라가야지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는 거는 이게 3년씩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서 수능 막판에 점수가 막 올라가고 이러진 않죠. 그렇지만 공무원 공부는 대체로 1년 혹은 2년 안에서 이렇게 꺾는, 한 번에 끝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쌓아가지고 막판에 잘 터트리면 그때 점수가 올라가야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볼때이 친구는 12월 말에 이만큼이 되어 있다면, 제일 어려운 공부는 이만큼 올려놨기 때문에 이건 조금만 관리해주고, 그다음 1월부터 6월까지 꽤 많은 긴 시간을 이걸 올리는 데쓸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350일을 하더라도 영어가 이렇게 많이 찍혀져 있으면은 나머지 올리는 건이 사람이 할 패기가 생기는 거죠. 힘이 나잖아요. 예. 그건 사실이에요. 너무나 오랫동안 많이 봐왔기 때문에. 12월 말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 사람은 올해 붙겠구나 그러면서 공부합니다. 근데 똑같은 350인데도 이 사람은 지금 영어가 한 5, 60 이렇게 여전히 12월 말인데 5, 60이 나오고 있어요. 나머지 과목은 상당히 잘 나와요. 이렇다 그러면 조정 점수로 했을 때 65가 거의 맥시멈이에요. 선택 과목은. 이걸 나머지 6개월 동안 뭐할 거예요? 이 친구는 이거 유지하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영어 점수는 못 올려요. 그러니까 영어 점수가 오르는 모드를 충분히 준비해 놓으면야 올릴 수 있지만, 1월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영어 점수를 올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변별력을 좌우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1, 12월에 많이 해놓으면 그다음에도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종종 강수형 영어로 공부한 사람은 시험장에서 최고 득점이 나온다 이런 얘기 종종 하고, 학생들 저한테 정말로 그러더라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거는 계속 쌓으니까요. 그거는 전에 쌓아놨으니까 1월부터도 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반이 없이 1월 되고 2월 되고 4월에 시험 있고 6월에 시험 있는데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냐고요. 영어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영어 공부는 해도 점수가 안 오르잖아요. 웬간해서는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 이 350 같은 점수가 아니라는 거죠. 이 친구는 자신감이 굉장히 생길 점수고, 그렇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아까 쭉 했던 얘기들, 11, 12월에 여러분이 마음을 결정을 잘 하셔서 기본 공부를 잘해서 1월부터 영어를 복습 모드로 만들 수 있는, 좀 고생이 되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다음에는 그래서 이제 이 자료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이, 이게 지금 프린터로 만든, 제가 이제 고민하다가 어제서 이걸 만들었는데,
좀 숫자로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5번 항목, 예, 12월 말 서로 다른 350점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12월에 하는 기출 완성 특강에서는 지금 제가 숫자를 어제 급하게 작성하느라 5번이 두개 있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5번을 보시면, 예. 공무원 시험 80점 확보를 위해 알아야 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죠. 예. 이걸 아시면은 80점이 확보가 돼요. 첫째, 어휘는 오늘 받으신 파워드 500개 한 페이지에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파워드 500개 수준의 어휘를 표제어를 잘 아셔야 되겠고, 뭐 이것과 이것, 또 생활 영어에서 1번과 2번, 또 문법에서 1번부터 7번까지 가장 중요한 요소들, 독해에서 1번부터 4번까지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뽑아놨어요. 그래서 이 요소 각각에 해당하는 것들을 매일매일 5개씩 제가 뽑아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드리려고 그래요. 두 장, 앞뒷면 해서 한 장짜리 자료를. 그러니까 이제 오늘 푼 문제에서 아까 16개 포인트 중 어떤 것을 찾아가지고 뽑아가지고 이제 앞뒷면 한 장짜리 자료를 만들면 그러면 이제 이 16개 포인트를 매일매일 요기 봤다, 저기 봤다, 요기 봤다, 저기 봤다 하면서 16개를 계속 다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이제 12월 말에 아까 얘기했던 많은 목표들이 목표 이상의 달성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잘 만들어 드려서 여러분이 매일 그 자료를 받기 위해 아침에 일찍 나오시도록 인터넷으로도 드려야 될 텐데 이게 규정상 이게 될지 안 될지 좀 고민이 됩니다만 일단은 실강을 오시는 분들은 매일 받아보실 수 있도록은 제가 일단 해놓고 인터넷 얘기는 나중에 그좀 학원하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은 지금 70점 갈대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제가 뭐 11, 12월 어떻게 공부하시라는 얘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각자 다들 솔직히 자기 계획들이 다 이미 있을 테니까. 그리고 한 4시간 정도는 하시라 이 얘기까지만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30점대다, 50점대 하시는 분들은 되게 이제 막연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해 영어 몰입 체험단 이런 것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11월의 목표로 기본 공부라는 것이 기출의 주인 1을 뭐 어찌 하시고 그다음에 문법으로 공통영어나 또 어휘로 파워워드나 이것을 어떻게 공부하면은 하루에 10시간을 영어로 공부를 할 수가 있는지 하나의 안을 짜드렸어요. 그리고 실강에서 이제 기초 실강을 하시면 그중에 지금 성적이 그런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한 20분 정도 모아서 뭐 스터디라든지 이렇게 좀 도와드리는 방법을 잘 광고하고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참고해 보시라. 그 정도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자료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그럼 이제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 그 들어가 볼게요. 자, 2페이지 여러분, 2페이지 이제는 자료집 보시면 됩니다. 2페이지에 그 이거 합격생 저 얘기 너무 좋아서 공통영어에도 있는 얘기 또 옮겨놨는데. 겸손한 마음으로 수험에 임해야 합니다라는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면 훅 되겠지.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혹은 나는 운이 좋으니까. 또는 공무원 시험 뭐 그렇게 어렵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확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친구 말이 맞아요. 그리고 세 번째 좀 보시면 모래성이 콘크리트로 바뀌게 됩니다. 라는 얘기가 참 맞는 얘기입니다. 본거또 보고 봐야, 또 봐야 합격하는 것이지, 뭐, 새로운 것만 자꾸 보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게참 맞는 얘기다 싶고요. 그래서 1 곱하기 3이 3 곱하기 1보다 훨씬 낫다는 거. 네, 그런 것과 한번 다시 짚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 5개년 이제 통계를 보여드리는데, 점수 분포를 보시면, 우리가 뭐, 경쟁률이 뭐 50대 몇이다, 뭐 60대 몇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요. 응시자의 50% 이상이 거의 60%가 꽈락입니다. 응시자의 60%가 꽈락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3.8%, 3.9%, 4% 이렇게 해놓은 구간. 이 구간이 375점 이상인데요. 국가직의 경우는 보시다시피 합격선이 390점을 훌쩍 넘어요. 그래서 지방직이 국가직보다는 한결 낫다는 거예요. 합격선 자체가 좀 낮기 때문에. 아까 보면은 370점 정도로도 합격하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꼭 이쪽에 뜻이 있다면야 이쪽으로 하셔야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지방직을 잘 보시는 게 맞죠. 현실적이죠. 그래서
이제 375여도 3.8%, 3.9% 이쯤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합격선은 390점이기 때문에 전체에서 3% 안에 들어야만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국가직 경우에는. 그러니까 어렵긴 어렵죠. 그쵸, 그쵸? 1등급이라는 게4% 아닙니까? 학교에서 1등급이라는 게. 그런데 어떻게 겸손한 마음 갖지 않고 후떡후떡해도 되려니 하는 얘기가 말이 통합니까? 가다가 어떻게 한두 명 있는 얘기죠. 그쵸, 그쵸. 예. 성실하게 보고 또 보고, 그리고 영어가 어려우니까 어려운 과목부터 붙잡고, 어려운 거 피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지. 어려운 과목이고 변별력 있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거 피한 사람이 어떻게 이런 시험에서 합격을 할 수가 있냐고요. 가다 한두 명 있게 있겠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쵸? 예. 자, 그러면 옆으로 가서 이제 어휘 문제 나오면 어떻게 풀지 그거 얘기해 볼게요. 먼저 쥔이라고 한번 10년 동안 문제 계속 보면서 국가직에서 어떤 문제를 내는가 이걸 알아내려고 했고요. 요점은 이래요. 그세 번째 줄 보시면 일단 어려운 어휘가 어휘 문제로 나옵니다. 고등학교 상급 아니면 고등학교 좀 이상 이 정도 고등학교 상급 정도의 어려운 어휘가 물론 어휘 문제로 나오고. 그런데 이제 문맥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핵심어가 문제화돼요. 아무거나 밑줄 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핵심어 그건 분명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 뭐 옛날에는 이렇게 문맥 같은 거 활용할 수 없는 문제들 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문제들이 자꾸 세련되고 좋아지면서 이제 근래에 한 10년을 봤을 때는 항상 추측할 여지들이 있어요. 문장 안에. 그다음에 3번 국가직 경우는 어휘가 좀 너무 어렵다 싶으면은 선택항은 상당히 쉽게 내는 편이에요. 추측을 하라고. 소거를 하라고. 이 단어를 모르더라도 나머지 말이 아니라는 거를 빼가지고 이걸 답을 하라고. 이런 식으로 좀 배려를 하는 것은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어휘 기출 예를 보면요. 여러분 아마 자료로 보는 게 편할 것 같아서 PPT 안 쓰고 이쪽으로 볼게요. One bacterium 하면서 이제 그럼 여러분이 무엇에 대한 얘기구나.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이 얘기는 박테리아에 대한 얘기다. 그 다음에 무슨, 뭐에 대해 얘기하는지 알아야 돼요. That 가로 열고, that survives 가로 닫고요. 자, 살아남는 이 하나의 박테리아가 keeps replicating 하는데, keep 다음에 ing 쓰면 여러분 그거 뭐 하는 거죠? 계속 뭐뭐 한다. 이런 얘기죠. keep 다음에 뭐를 붙이기도 하고요. keep on ing 하기도 하고. replicate 같은 단어 아셔야 됩니다. 자, 뜻은. 복제하다. 예, 이런 말로. 모르면 형광펜치라고 열심히 공부해야겠고, 파워드 공부하면 플릭 동그라미가 폴드라는 거를 알게 돼요. 자, 플릭이 폴드, 접는다. 그럼 리는 무슨 말이죠? 다시 접는다. 그럼 다시 접고 하면 똑같은 게 계속 생겨나, 똑같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게 복제하다를 replicate이라고 한다는 걸 파워드 500단원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읽어낼 수 있게 돼요. 자, 그럼 계속 복제를 합니다. 자, 그러면 복제한다. 여기까지 좋아요, 안 좋아요? 얘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이에요. 얘가 산다는 얘기예요. 간단한 얘기는. 왜냐하면 이랬어요. 원인. 그럼 뒤에는 좋다 그래야 돼요? 안 좋다 그래야 돼요? 자, 결과는 얘는 산다. 원인은. 상황이 좋아서 안 좋아서. 좋아서. 이렇게 예상을 해주셔야지 돼요. 상황이 좋으니까 계속 죽지 않고 살거 아니에요. 그럼 좋은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it is not. 자, 그러면 빈칸에는 긍정적인 의미가 들어가야겠어요?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야겠어요?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야지, not과 부정을 합하면 결과적으로 좋다는 얘기가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빈칸에 마이너스라고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걔가 약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략 이런 말이 필요하다. 그러면 얘가, 그 다음 전치사 to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고, the drug treatment에서 약으로 처리를 해도 해봤자 걔한테 통하지를 않는다. 걔가 그게 먹히지 않는다. 이런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걔가 이제 약하고 취약한 이런 말이 필요하다고 먼저 생각을 해야겠죠. 그 선택항에 보니 curable이란 단어는 여러분이 아는 뭐 더하기 뭐니까? cure 더하기 able. 그럼 치료될 수 있는인데, 치료될 수 있는이라는 형용사가 박테리아를 수식할 수 있습니까? 치료될 수 있는이라는 뭐가 치료되죠? 박테리아가 치료되는 게 아니라 병이 치료되죠, 병이. 그리고 치료될 수 있다는 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단은 병이 치료될 수 있는 거지 세균이 치료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 말이 안 되고 우리는 부정적인 말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 susceptible이라는 형용사가 나왔는데 여러분 뜻이 뭔지 알아요? 이제 파워도 500개 여러분 아까 자료 드린 거 있죠? 자료 한번 잠깐 저 보시면 이 자료는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우리 인터넷 수업들 신학생 다운로드 받게 되어 있는데
앞면에는, 한면에는 1, 2, 3, 4, 5, 6, 7, 8, 파워도 500번 번호로 되어 있고, 그다음 뒷면 알파벳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찾아보기 쉽도록. 그래서 알파벳 순서도 되어 있는 것 중에서, 그니까 뭐, 서스 이렇게 찾아보시면은, 거기 서셉터블이 있죠? 126번에 서셉터블이 있죠? 그래서 500개를 알면 이런 단어들이 표제어가 기출문제에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잘 알고 있어요. 뜻은 뭐냐면, 취약한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 취약하다 하면은 좋은이에요, 안 좋은이에요? 아, 나는 취약해. 상태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이거잖아요. SUS 동그라미가 서브를 뜻해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얘가 그래서 안 좋은이란 말이죠. 그러면 얘가 취약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잘 됐죠. 예. 그럼 prosperous라는 말은, 이런 건 아셔야 돼요. prosperous도 딱 보고 뜻이 생각나도록 해야 되는 중요 단어예요. 여기 표제어로 있나 보죠? prosper. 있네요. 예, 95번. 예, 95번에 prosper가 표제어예요. 그럼 prosper를 잘 알면 OUS 붙였으니까 번영하는 이런 말이고, PR로 동그라미를 하면 프로라는 말은 대체로 잘 산다, 못 산다. 잘 산다, 돈 많다, 뭔가 풍부하다, 이런 말이니까, 이런 건 이제 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eproductive 하면은, 이게 뭐 더하기 뭐예요? re 더하기 productive. 그럼 productive이 생산적인데, re라는 거는 다시니까, 뭐, 다시, 뭐, 이게 생식한다는 reproduction이라는 게. 자꾸 늘어나고 뭔가 좋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는 뭐밖에 없고, 2번밖에 없고, 이렇게 이제 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칠판으로 다시 볼게요. 아. 지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사실은 생각을 하지 않으면 푸는 방법이 없습니다. 밑줄 문제를 어떻게 풀겠어요? 아까 이렇게 빈칸 문제를요. 이러지 않고 어떻게 푸냐고요. 만약에 단어 하나 나오고 밑줄 긋고 동의어 찾으라 그래요. 단어를 보니까 바로 알아. 그러면야 빨리 풀 수가 있죠. 그러나 이런 빈칸 블랭크 문제야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지 문맥을 통해 예상을 하는 과정을 누구나 거쳐야만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걸 읽고 아, 박테리아가 얘는 생존을 하니까 계속 복제가 되고 그 이유는 얘가 뭔가 좋은 얘기이기 때문일 것이다. 얘가 나쁘지 않기 때문이다가 필요하고 뒤에는 그 약을 써봤자 거기에 먹히지 않는다는 거다. 이 생각을 명료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필요한데 큐어블이라는 거는 치료된다는 건그 병이 대체 좋은 말이잖아. 치료가 되면은 이건 좋은 말이고 서셉터블 아 파워드 표제어. 이렇게 나와야 돼요. 예. 이 말이 이게 역시 표제어가 나왔구나. 취약한 이런 말딱 맞네. 그래서 다 파고 나머지는 이거 되게 좋은 말이잖아. 이런 거 되게 좋은 말이잖아. 하고 넘어가 주셔야지 돼요. 이런 정도가 돼야지 80점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할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즉 아까 그 그림에서 봤던 그 기반이 있으셔야지 점수는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반이 있고 그리고 시간 관리가 돼줘야지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면서 아, 나 빨리 풀어야 되는데 하나라도 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 생각만 계속하고 있으면 그러면 이런 정신이 없어요. 시험 보는 동안에 심장만 쿵쿵대고 시간에 쫓기고 그러잖아요. 근데 8, 8, 15, 16 이게 끊어놨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아까 막 50점 때 구간이야. 그래서 내 목표가 방어 점수가 60점이야. 책에 방어 점수를 쓰고 시작하게 돼 있거든요. 이따 이제 여러분이 문제 풀 때도 위에다 까먹지 말고 방어 점수를 쓰셔야지 돼요. 내가 이제 20문제짜리 풀로 지금 처음 푸는데 지금 내가 한 60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60점 될까? 아, 50점? 50점은 방어해야지. 이거 9까지 9급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면은 50점은 꼭 방어를 하자. 만약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뭐 어떤 분들은 한 70점 이렇게 하겠죠. 만약 70점이라 그러면은 이분은 어차피 6개를 틀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쵸? 예. 구간별로 2개씩 찍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쉬운 문제를 찍어야 돼요? 어려운 문제를 찍어야 돼요? 어려운 문제를. 보고 이렇게 눈치 봐가지고 되게 어려운 빨리 찍어버리고 나머지 문제를 열심히 푸시는 거예요. 쉽거나 어렵거나 똑같이 5점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정도는 이걸 막 어렵다 그러지 않을 정도로 실력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그 대표 문제로 뽑은 것들은 너무 어려운 걸 뽑진 않았어요. 그거는 특이한 문제지 대표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회화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아, 여러분 지금 3페이지에 제가 10년 동안 출제됐던 단어들을 전부 뽑아놨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단어를 부르면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2015년에 meticulous 한번 체크하고 그다음에 13년에 facilitate 그다음 2012년에 complacent 체크해 주시고 11년에 controversial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에 2009년에 Susceptible이 한번더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반복해서 나온 단어들이 꽤 있어요. 그다음 Emancipate 체크해 주시고, 그다음 Concurrent 체크해 주시고, Illiterate 체크해 주시고, Conflict 체크해 주시고, Collaborate 체크해 주시고, 여기까지 체크한 것이 모두 파워드 500개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선택항 얘기한 거 아니고 물어본 단어만 뽑은 건데 500개 안에 들어있어요. 이 중에서 illegitimate은 IR 뺀 형태로 legitimate 찾으셔야지 볼수 있어요. 나머지 것들은 거의 뭐 facilitation, facil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게 파워드의 힘이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을 잘 뽑았기 때문에 500개를 했는데도 그 500개 안에서 이렇게 겹친다고요. 자, 그럼 뒤로 갈게요. 그러면 이제 회화와 관용적 표현 구동사 이 문제를 보겠는데요. 그러니까 회화 문제는 국가직 같은 경우는 회화가 이렇게 막 어려운 표현을 묻고 좀덜 그러는 편이에요. 지방직은 좀더 표현을 물어보고요. 그래도 막 되게 어렵죠. 회화가 지금 제일 쉬워요. 영역 중에 네 가지 영역 중에 그 어휘는 좀 어렵고 그다음에 회화가 그 생활 영어 중에서 회화는 굉장히 쉬운 편이에요. 회화 말고 관용적 표현, 그다음에 구동사 이런 것들이 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회화가 나오면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자, 이들의 대화의 주제가 뭔지를 알자, 이렇게 마음 먹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읽지 말고 이 정도부터 한번 읽을게요. 여기부터 읽을게요. And tomorrow is the due date for the presentation. 이렇게 읽으면 키워드는 뭐예요? 자, 뭐래요? Tomorrow is the due date for the presentation 하면 이 사람의 요점은 뭐예요? Tomorrow가, 그 다음에. Presentation, 그렇죠. 뭐 이런 거 빼고, 어쨌든 tomorrow에 presentation 해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발표해야 된다. I couldn't even start it yet. 핵심이 뭐예요? 뭐 X. Start X인 거예요. 그럼 여태 뭐 했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A가 Look, I'm here for you. 이렇게 말해요. 그럼 착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 같이 좀 여태 뭐 했냐? 이러질 않고 Look, I'm here for you.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빈칸에는 좋다고, 좋은 말, 안 좋은 말. 좋은 말이 들어가야겠다. 이렇게 요점을 잘 잡아주시면 회화 문제들은 거의들 할수 있어요. 선택항에 1번에 What are friends for? 무슨 말이에요? 친구는 무엇을 위한 거냐, 친구 좋다는 게 뭐냐, 이런 정도를 알도록 이제 회화 문제들을 꾸준히 이제 기출 문제 안에서 회화를 자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익혀 주시는 것만으로도 꽤는 충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16개 포인트 뽑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생활 영어 편에 두 가지를 하셔야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일단 기출 문제에 나온 회화들이 회마다 4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회화와 관용적 표현, 생활 영어가 그것만 해도 꽤 돼요. 회마다 4개가 나오는 걸 꼼꼼히 공부를 잘 해주시고, 그런데도 만약에 잘안 된다면, 사실 파워워드에 관용적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잘안 된다면 이디엄 회화 특강이라는 제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200개의 표현이 있는데 그걸 좀 보충을 하신다든지 그렇게 커버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게 국가직은 좀 이런 전형적으로 이런 정도의 그 크게 난이도가 높지 않은 회화들이 나오는 편이고요. 이 뒤에 보면 이런 게 있긴 있어요. You'd better call a spade a spade. 이러면은 이제 이 표현을 물어본 건데, 삽을 삽이라 부르는 편이 낫겠어. 이게 뭐냐면, 이 삽이 이제 그 무덤 파는 삽, 그래서 불길한 거, 기분 좀안 좋은 거. 근데 그런 불길한 것이 있더라도 제대로 그냥 스페이드라고 피하지 말고 불러라. 그래서 피하지 말고 솔직한 얘기를 해라. 라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걸 물어봤다면 어렵지만, 국가직에서는 이런 특별한 것들을 묻는 그런 식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뭐 everything is up in the air 하면 아직 결정이 안 났어라든지, 책에 나온 이런 선택항에 있는 것들을 평상시 공부를 해주시는 걸로 커버를 하자. 이제 문제는 문법이에요. 이제 국가직에서 올해도 문법 문제가 너무너무 어렵게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뒤에 5페이지 보시면 문법은 4개씩 나왔는데, 특히 2015년에는 네 문장 모두가 이제 지금 여기 예로 나온 것처럼 긴네 개의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라, 맞는 걸 찾아라, 이렇게 나왔어요. 네개 모두가. 그래서 뭐 되게 당황스럽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밑줄도 그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문장의 구조 파악하고 능동태와 수동태 계속 많이 나오는 지점이고, 그다음에 준동사 투냐 ing냐 ed냐, 뭐 능동 수동 관련이 있기도 하려니와 투하고 ing 구분하는 거, 그다음 명사의 수, 종속 접속사 잘 써라, 대시냐 와시냐 뭐 이런 거, 그다음 가정법 뭐그 항상 나오는 거고, 뭐 시제, 전치사, 병렬 구조, 강조와 도치, 수식과 비교 표현, 전방위로 뭐가 빠짐없이 사실은 굵은 것들은 뭐다볼 수밖에 없는 문제 유형이죠. 이것이
네 문제가 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문법을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그 반드시 튼튼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 시험을 볼 때는. 자, 그다음에 내려와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시험에서 묻는 것들은 굉장히 전형적인 문법을 물어요. 그래서 막 지엽적이고 되게 특이한 것들을 이제 묻진 않습니다. 그건 되게 분명해요. 옛날에는 막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듣도 보도 못하는 막 이런 것들을 내고 그러질 않아요. 그러니까 수는 맞춰야 되잖아요. 복수는 복수고 단수는 단수고. 능동인지 수동인지는 맞춰야지. 그러지 않으면 말이 이상해지잖아요.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LY 쓸 자리 안쓸 자리 구분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얘기가 이상해진다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노멀한 문법들을 묻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거기 제가 퍼센트로 그러니까 필수적인 문법상,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법상이 한80% 정도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우리가 어차피 100점 맞으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러니까 필수적인 문법상을 잘 알고 평상시 공부하는 것으로 대응을 해나가자.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법 문제는 어떤 지금으로서는 이제 유형을 보자는 거고, 제가 지금 시간이 좀 많이 됐기 때문에 하나만, 이런 걸 어떻게 푸시는지 하나만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문제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주어, 동사 이렇게 찾아가시는 거고, 동그라미, 세모, 공통영어 공부하면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이래요. 그 주어, 동사 보면 이제 그 공통영어나 파워그래머를 공부하시면 주어, 동사 보면 이 뒤에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하나가 필요한지 아니면 두 개가 필요한지 즉각즉각 아는 연습을 하거든요. 예, 이런 걸 해주셔야지 돼요. 영어를 공부할 때. 그래서 딱 보면 the main reason이 주어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주어가 또 나왔잖아요. 그럼 즉각 뭔지 알아보셔야 돼요. 형용사절이다. 중간에 뭐가 빠졌다. 대시 빠졌다. 이런 것들은 쉽게 할수 있도록 돼야 돼요. 공통영어 파워그래머 공부하시면 이게 할수 있어져요. 자, 그러면 the main reason I stopped smoking 하면 자, stop 다음에 ing 쓴 것이 맞나 안 맞나 체크해야겠죠? 자, 어때요? to 써야 돼요? ing 써야 돼요? ing. 그러니까 하다가 내가 멈췄다는 거니까 하다가는 ing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건 맞다. 이렇게 내가 흡연을 멈췄던 주된 이유는 딱된 거고. 그다음에 이게 형용사절이면 여러분들이 관계 대명사 뭐 이런 얘기들 다 알고 있고 관계 대명사가 있다면은 그 종속절이 완전해야 돼요. 명사가 빠져야 돼요. 여기 관계 대명사였다면 종속절이 명사 빠져야 되죠. 주어나 대상어가 빠져야 되는데 지금은 주어, 동사, 대상 완전한 절이 나온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기 빠진 단어가 관계 대명사가 아니라 관계 부사이기 때문이에요. The main reason 다음에 원래 why가 있다가 이것이 대수로 바뀌면 생략이 된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맞다. 이런 내용까지도 사실 알도록 공부를 해주셔야지 돼요. 그래야지만 why를 쓸 자리인지 대세 쓸 자리인지 where를 써야 될지 이런 걸알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이유는 was that 하고는 이렇게 나올 때 대수서 가로를 열고 자, 무슨 사절의 시작이다. 명사절이다. 그러면 명사절 됐 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하고 완전한 절이 나와야 한다고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주어가 뭔가요? All my friends. 그럼 모든 나의 친구들이 이거 맞게 됐잖아요. So all my friends. 그다음 동사는 had already stopped. 이렇게 동사가 됐는데 시제를 보셔야 돼요. 내가 멈춘 것과 내 친구들이 멈춘 것 사이에 시제의 차이가 있죠. 자, 어느 게더 먼저예요? 친구들. 그러니까 내가 멈춘 건 과거, 친구들이 멈춘 건 과거, 완료. 이렇게 한건딱 맞다. 그리고 걔들도 피다가 멈췄으니까 ing 쓴 거는 딱 맞다. 이렇게 나오도록 해주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항상 주어 찾고, 동사 찾고, 비동사 다음에 보어가 나와야겠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주어 동사이기 때문에 주어의 동그라미, 동사의 세모, 이렇게 여러분이 표시해가면서 공부를 해주셔야지. 그래야 정신을 차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독해 쪽으로 넘어갈게요. 네, 좀 있다가, 10분 쉬었다가 여러분이 독해 문제 푸시게 될 건데, 이 독해는, 이제 파워 리딩이라는 책이 전략편, 주제편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그 전략편은 문제 유형이 네 종류잖아요. 자, 여러분 문제 유형이 어떻게 나옵니까? 문제 유형을 네 가지로 한다면 빈칸. 예, 이것부터 합시다. 빈칸 유형이 제일 많이 나와요. 자, 빈칸. 빈칸을 해놓고 집어 넣어라 이러죠. 자, 지방직은 빈칸 문제를 단어 문제로 많이 내요. 근데 국가직은 빈칸 문제를 길게 내요. 그래가지고 내용을 더 많이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국가직의 특징은 생각을 많이 해야지 돼요. 글도 이게 글 전체가 뭘 말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국가직은 보면 되게 이렇게 폼 잡고 이렇게 좀 이게 국가직이거든 이런 것 같아요.
이게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는 지금 진결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국가직을 보려면 좀더 심도 있고, 그리고 세계 정세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막 그럴 것 같은 그런 이제 되게 어깨에 힘을 주는 문제들, 지문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단어 이렇게 빙칸 하나 띡,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지방직 가면 훨씬 소박해요. 그래서 지방직은 그냥 단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한두 줄만 봐도 되는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내세요. 그래서 지방직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독해가 국가직이 어렵고, 그다음에 지방직은 좀 훨씬 더 수월한 편이고, 그런 것들은 빈칸의 사이즈에서 큰 차이가 나요. 그래서 국가직 문제들이 좀 빈칸이 긴데, 문제 유형 네 가지는 빈칸 문제, 그다음 주제 찾기, 그다음 세부사항, 그러니까 옳거나 틀린 거 고르는 거, 그다음 마지막은 논리성. 예. 다시 해볼게요. 문제 유형 어떻게 됩니까? 빈칸 유형, 그다음 주제 찾기, 그다음 세부사항, 그리고 논리성. 이렇게 네 가지가 됐는데, 예, 지금 이제 바로 쉬었다 여러분이 문제를 풀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략편을 보면 이네 가지 중에 먼저 빈칸 유형부터 얘기를 하는데, 각 영역마다 핫스팟이 있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어디를 진짜 집중해서 봐야 될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문제 풀때 눈이 막 글자 위를 굴러다니잖아요. 뭘 봤는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많이 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내가 뭘 봐야 되는지, 내가 뭘 알아내야 되는지, 거기에 줌인해서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워 리딩에는 여러분이 줌인해서 봐야 될 부분에 형광펜에 이렇게 칠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집은 텍스트에 칠하면은 안 되니까 해설지에 칠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텍스트를 볼 때, 문제를 풀 때, 이제 이걸 보고서 풀었는데, 내가 본 부분과 해설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면 빈칸 문제는 어디를 봐야 되냐면, 빈칸 쳐져 있는 근처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 정도 열심히 보자. 마치 요 부분만 나한테 보여줬다는 듯이 해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빈칸 문제는. 그래서 이걸 최대한 열심히 보고, 아까 여러분 박테리아 얘기에 서스텝터 풀었잖아요. 그쵸? 생각나죠? 예. 박테리아 한 문장 가지고도 서스텝터를 넣었잖아요. 근데 독해 지문은 길게 나오니까 한 단어 묻는데도 막 여러 가지로 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단어 문제처럼 풀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되면은 조금 더 보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빈칸 근처를 열심히 보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제 찾기다. 이러면 어디를 열심히 봐야 되겠어요? 첫 문장을 잘 봐야죠. 예. 그럼 첫 문장을 잘 봐요. 그래서 여기를 아주 열심히 보자. 형광펜, 자꾸 눈이 굴러다니면 형광펜을 칠해놔요. 여기를 열심히 보자. 그냥 첫 문장을 보면 주제를 제시하는 방법이 그냥 제시형. 딱 보면 얘가 주제야. 이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반전형. 딱 보니까 이건 꺾겠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딱 보니까 이거 알면 좋겠죠, 여러분도. 딱 보고 제시형이군, 딱 보고 반전형이고, 이런 것도 알면 좋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는 파워 리딩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궁금하시면 책을 사가 책에 글로 써놨기 때문에 수업을 꼭 듣지 않으셔도, 물론 들으면 더 좋겠지만, 책을 봐도 충분히 알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제 수업을 들으면 이제 뭐 제가 막뭐 단어니 문법이니 막 이런 거 설명하는 거 도움받고, 또 텍스트에 대해 전체적인 이해 이런 도움을 받는 거지만, 이런 기술 자체를 배우는 것은 책을 읽는 걸로도 상당히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도입형이라는 게 있긴 있어요. 딱 읽어 처음 읽었는데 뭔가 약간의 오리무중이야. 그래서 이거는 잘 모르겠고 조금 더 읽어봐야 될것 같아. 이런 유형이 있어요. 근데 상당히 많은 글들이 이둘 중에 하나고, 대략 여기서 한 90%가 나오고 이 정도 한10% 정도 되니까.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거의 도입형으로 보여요. 처음에는 거의 모든 것들이 오리무중이야. 근데 자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반전형이나 또는 그 제시형으로 보여요. 딱 보면 보이니까 이쪽으로 보게 돼요. 실력이 늘수록. 그래서 이제 앞부분을 봐서 이 중에 어떤 것인지, 이거를 그대로 가겠다는 건지 꺾겠다는 건지 센스를 하고, 그다음 선택한 거로 바로 가요. 자기가 판단한 걸 가지고. 그다음에 말이 안 되는 건 지우세요. 이렇게 지우고, 아, 이건 좀 말이 될 거. 이게 답인 것 같아. 그럼 확인은 마지막 문장에서 하는 거죠. 숨이 일관하게 갈 테니까. 예, 이런 방법을 이제 주제에 써주셔야겠고, 그 다음에 세부 사항 문제가 나올 때 지금 이거 저풀 건데, 세부 사항 문제를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첫 문장을 잘 봐야 돼요. 선택항으로 먼저 가지 마세요. 토익 공부하신 분들은 세부 사항 문제가 나오면 바로 선택항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선택항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선택항에서 포커스가 어딘지를 알수 없습니다. 주제를 모르면. 그래서 첫 문장을 보고, 아, 이게 이렇다는 얘기를 하겠구나라고 주제를 이제 그 뭔가 이 지문에 어떤 큰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선택항으로 가서, 그 다음에, 아, 그럼 요걸 알아봐야겠구나. 요게 주제인데, 이건 말도 안 되잖아.
아, 요거는 좀 알아봐야겠네. 4번에. 아, 이건 말도 안 돼. 그러면 이거 두 개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만약에 틀린 걸 찾으라 그랬으면 답은 벌써 나왔고요. 이런 식으로 첫 문장을 보고, 그 다음 선택함을 먼저 정리를 해내고, 요 정보가 어디쯤 있을까? 이 얘기는 아마 여기쯤 있지 않을까? 찾아가서 읽는 식으로 풀게 돼요, 나중에. 이런 방법으로 매일 공부를 할 거고요. 해설이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해설의 세부사항에, 이런 거 제가 진짜 싫어하거든요. 선택항에 뭐가 어쩌리 저쩌리 이러니까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무슨 정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있잖아요. 맨 밑에 세 번째 줄에 무슨 얘기가 있으니까 이 말은 맞고, 뭐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이 얘기가 있으니까 이건 맞고, 이런 식으로 이제 눈으로 발라가지고 풀라고 그러잖아요, 보통들은.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눈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굉장히 고되고, 머리는 쓰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리고 되게 정신이 없고. 이런 방법들을 알려드리겠고, 마지막 논리성은 지금, 여러분 다 되게 어려워하는 영역이잖아요. 그쵸? 지금 바로 뭐 어찌어찌 해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거는 방법은 이제 오늘은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이따가 1, 2회로, 1부, 2부로 나눠서 할때 그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하던 대로 풀어보세요. 그래서 한번 자, 요거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딱 보면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먼저 보자마자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부사항 문제니까 핫스팟은 어디예요? 첫 문장. 예. 첫 문장에서 최대한 적은 부분을 읽고, 이게 이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이두 가지 잡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fortunately, 자, 이제부터 좋은 얘기다, 안 좋은 얘기다.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많이 안볼 거니까. 자, fortunately, 이제부터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 좋은 얘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interpret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번역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이제부터 좋은 얘기를 할 것이다. 기분이 좀 좋아질 것 같다. 가보면, psychologists believe that. 이러면 뭔가 심리학 얘기다. 근데 여기다 동그라미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동그라미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대략 이제 심리학 얘기다. 이렇게 좀 깔아주고, 심리학자들이 뭘 믿냐면, books. 이건 어때요? 동그라미 해요? 말아요? books는. 중요하죠. believe that 다음에 나왔으니까. 아, 책 얘기다. 그럼 책이 좋다 그럴 거다, 안 좋다 그럴 거다. 좋다 그러겠지. 이렇게 수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책이 can serve as the therapeutic tools 하면, therapeutic 이제 therapy, 치료 도구다. 그럼 잠깐만 기다려봐요. or at least as effective adjunct to professional therapy에서 이렇게 삽입을 해줬는데, 결국 이쪽에서도 professional therapy에서 아까 했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좀 놔두고, 뒤로 가보면 to help children 이랬어요. 크게 읽게 되는 거죠. 자, 동그라미. children. come to terms with their parents' divorce. 자, 또 크게 읽은 단어. divorce. 자, 그러면 이런 첫 문장이 제시형 첫 문장이에요. 주제가 다 나왔어요. 자, 세 단어로 요약을 할수 있죠. 자, 뭐. books, 그다음 children, 그리고 divorce. 나머지 말은 여러분이 연결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이혼한 아이들이 이제 책을 읽으면 도움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연결하면 되죠. 자, 그럼 이렇게 주제를 찾고 났는데, 그 사이에 여기 보시면은 되게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나왔어요. come to terms with 무슨 말이죠? 감당하다. 이렇게 나와줘야지 돼요. 이런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고 파워데스도 계속 얘기하는 말이에요. 텀이 나올 때마다. 그래서 이거 동의어가 cope with다. 아직까지 안 됐으면, 앞으로 이제 많이 남았잖아요, 8개월이나. 그래서 기출문제 이 40회에 들어있는 거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때 이건 진짜 중요한 거예요, 꼭 아셔야 돼요, 이러기도 하고, 아, 이건 몰라도 괜찮아요, 이러기도 하고, 이건 저도 몰라요, 이러고. 이러니까 제일 중요한 이거는 꼭 알아야 돼요, 이러는 얘기들은 자꾸 챙기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은, 이런 표현 아셔야 되고, 또 adjunct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여기 junct라는 말이 뭐나 마찬가지다, join의 변형이다, 그리고 별로 어려운 거 아니다, adjunct가 그쪽에 붙어 있는 거다, 전치사 접도 ad는 to고, 그래서 여기 to 나온 거고, 이런 이제 속 내용들도 상당히 아셔야지만 제가 지금 한 것처럼 books, 또 children, 그리고 divorce 이렇게 뽑아내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모르면 어느 게 중요한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죠. 자, 그럼 이렇게 뽑혔다면 이제 선택항을 가서 이제 이 많은 글들을 읽지 않고, 자, 1번. 지금 이제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자, 우리는 첫 문장밖에 안 읽었는데요. 자, 1번을 보면, children, 봐요. 이런 거또 나오잖아요. 자, children come to, 이건 문제 그대로 쓴 거예요. 변형하지 않은 건데, children come to terms with their plight
by reading 이랬어요. 자, 그러면 이걸 뜻을 알아야 되네요. 감당하다, 타개하다. 파워드 표제어인 cope with와 같은 말이에요. 그럼 그 뒤에는 좋은 걸 감당하고 타개해요? 안 좋은 걸 감당하고 타개해요? 안 좋은 거. 그쵸, 그쵸. 그러니까 플랜시라는 말이 아마도 divorce하고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그쵸? 그럼 이제 이 얘기에는 children도 있고, book도 있고, divorce에 해당하는 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맞다, 틀리다.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플라이스 외우십시오. 이제 곤경 이런 단어, adversary의 동의어 이런 정도로 나오도록 대주셔야지 돼요. 그걸 11, 12월에 열심히 하십시오. 그게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영어 고생하는 거예요. 영어 고생 왜요? 그런 거잘 모르니까. 근데 그걸 공부를 해도 그걸 잘 모르는 게 문제죠. 너무 나열을 하니까 그래요. 파워든 단어가 500개밖에 없거든요. 그걸 가지고 시스템을 알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훨씬 낫죠. 자, 2번을 봅니다. 그럼 이건 맞는 얘기고, Stories are likely to be alienate children. 이렇게 나왔어요. Alienate 파워도 500개 표제어입니다. 아까 그 자리에 알파벳을 보면 바로 있어요. 자, 그럼 alienate은 여러분 잘 들여다보려고 하시면 alien 하고 at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계인처럼 만든다.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책들이 아이들을 외계인처럼 만든다. 그럼 좋게 한다, 안 좋게 한다? 안 좋죠, 그쵸? 이게 이제 따돌리다. 이런 말이니까. 자, 그럼 지금 여기서 이 말이 맞다, 틀리다? 틀린 거죠. 뒤에 내용 보니까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뭔가 이제 뭐 이간질시키고 떨어뜨린다는 얘기인데, 그럼 답이 나왔네요. 3번, 4번 확인할게요. Books are helpful. 지금 분위기 좋잖아요, 그쵸? 예. 자, 그럼 같이 읽어봅시다, 하죠? Books are, 같이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Books are helpful for children whose parents are divorced. 꼼꼼히 읽으면 whose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고, 걔네들의 부모들이 됐고, 맞는 얘기고, 그다음에 4번 읽어보면, Children identify themselves with characters while reading. 이러면, 여기 identify, 파워드 표제어예요, 또. 그래서 동일시하다라는 거에서, 자기 스스로를, 그, 책에 나오는 이제 그 등장인물들과, 그래서 이제 identify를 공부하실 때는, identify somebody with somebody. 이렇게 A를 B와 동일시하다. 이것이 이제 잘 공부되도록 그렇게 기본 공부들을 해놓고는 이제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푸신다는 거예요. 자, 아이고, 급히 얘기를 했네요. 그러면 이제 그럭저럭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드렸고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지금부터 15분까지, 예, 15분까지 쉬셨다가 15분 되면 얼추 좀 시작을 해볼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